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지입니다. 저 오늘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왔는데 캠핑갈 준비하려고 씻으려고 보니까 집이 단수가 된 거예요. 생수 조금 있는 걸로 세수랑 이마한 대충 닦고 머리를 못 감고 왔습니다. 캠핑장 와서 씻으려고 우선 모자를 쓰고 왔어요. 날이 더워지니까 벌레가 많아져서 트렁크용 방충망을 하나 사왔어요. 쿠팡에서 4,900원인가 주고 사왔습니다. 아, 맞아야 될 텐데. 한번 설치해 볼게요. 오늘도 난리입니다, 애창. 이야, 역시 좋구만. 이끼는 또 떨어져 있어요. 이 개수대는 만들긴 했는데 제가 오토캠핑장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엔 한번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잠에서 매트리스 토퍼랑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쿨웨어 토퍼 매트리스 커버,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누잠 쿨웨어 안티버그 이불을 가져와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잠 토퍼를 정말 자주 사용을 했거든요. 텐트 캠핑 할 때도 자주 사용했고 차박을 하니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누잠 매트리스 토퍼를 깔아놓고 철수할 때 치우지 않아요. 어차피 다음에 또 쓸 거니까 그냥 깔아놓은 상태로 계속 지내고 있거든요. 저랑 강이가 굉장히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강이 산책을 가려고 좀 기다렸거든요. 근데 여기가 캠핑장이 파쇄석으로 돼 있어서 캠핑장에서는 산책을 못 할 것 같고, 앞쪽 보면 논밭 사이사이 길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캠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토퍼를 깔아볼 건데 쿨웨어 커버가 색상이 두 가지거든요. 파란색이랑 회색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하늘색을 써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색을 깔아보려고 합니다. 강이 일어났어? 어, 잤어. 피곤했어, 강아지. 이거 깔아줄게. 토퍼 말고 커버를 먼저 깔아야 돼요. 토퍼에 씌우기 진짜 편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걸 먼저 깔고 그리고 이게 케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비닐백이었는데 좀 더 튼튼하게 가지고 다니라고 패킹 케이스로 바뀌었대요. 아직 올라가시면 안 돼요. 압축돼 있는 상태라 약간 눌려 있어가지고 좀 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커버가 상면이 지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치? 우와. 강이 일로 와서 자. 제가 저번에 쿨 커버 썼을 때도 너무 부드럽고 시원하다고 극찬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좋아.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 냉감 이불은 리뉴얼이 됐다고 하거든요. 색상을 좀 더 밝게 만들어가지고 더 시원해 보이고 불이 더 안 생기고 평균 효과를 더 높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하늘색을 썼었는데 이번에도 하늘색을 썼습니다. 오늘 블루로 꾸며보고 싶어가지고
짠. 그리고 이게 벌레 기피 효과가 있어서 모기나 벌레가 근처로 오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 캠핑할 때 더운 거는 참을 수 있겠거든요. 근데 벌레가 너무 싫어. 모기 물리면 너무 가렵잖아요. 그리고 산모기도 그렇고 또 바다모기도 그래. 물리면 진짜 가렵거든요. 더위보다 벌레가 더 싫은 것 같아. 그리고 이불이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완전 부들부들. 예전에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제가 가진 이불 옷 통틀어가지고 이 이불이 가장 부드러워요. 느낌이 너무 좋아. 근데 지금 농사철이라 그런지 트랙터 소리가 계속 나요. 저는 이런 거 사실 크게 상관하지 않거든요, 캠핑할 때. 근데 영상에 담기면 영상 보실 때 시끄러우실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네, 지금 들리는 소리는 트랙터 소리입니다. 쿨매트는 강이 더울까봐 가지고 왔는데 토퍼랑 이불 하니까 쿨매트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치우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잠 뜻이 뭔지 아시나요? 잠을 누리다예요. 토퍼 옆에 그 뭐라 하지? 토퍼 옆에 막 옷 같은 거 보면 뭐 달려 있잖아요. 택?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잠을 누리다라고. 그리고 이번 영상도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누잠이라는 단어와 함께 댓글을 작성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세 분에게 누잠 쿨에어 안티버그 이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딱 봐도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아 맞아, 그리고 캠핑카를 파랗게 꾸며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수건도 파란색으로 가지고 오고 다이소 가가지고 베개도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누잠 매트리스는 워낙 많이 써가지고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설명을 한번. 어머, 저 밖에 고양이 그러고 있어. 어머, 너무 귀여워. 제가 막 뒹굴면서 놀고 있었는데 가버리네. 아, 예, 다시 매트리스. 어머, 고양이 또 나타났어. 이번에는 흰색 고양이에요. 아, 네. 다시 할게요. 33만 개 압축 미니볼이 들어있어서 저가 충전재로 사용하는 일반 매트리스 토퍼에 비해 보건력이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압축 미니볼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서 쉽게 뭉치고 꺼지지 않아가지고 푹신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리어 커버를 씌워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매트리스가 식빵 모양으로 봉제선이 있거든요. 그게 척추를 탄탄하고 균형 있게 받쳐줘서 허리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여 종 이상의 향균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고 통기성 좋아가지고 체열 방출이 더 쉽고 습기가 차기 어려운 구조여가지고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 걱정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불사조 침상에는 이 매트도 슈퍼 싱글이고 이불도 슈퍼 싱글이에요. 아이고 이 강아지. 어이구 이 강아지. 어이구 눈곱이 또 생겼네. 왜 캠핑을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집에서도 누워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자연에서 누워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에서 편하게 내가 누워있고 싶을 때 누워있을 수 있고 또 맛있는 것도 해먹고 먹고 눕고 우리 강이도 바깥 냄새 바로바로 맡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먹고 바로 누우시면 역류성 식도염 직방입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원래 데크에서 음식이랑 먹으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좀 습한가? 밖에 날벌레들이 좀 많고 또 여기가 너무 포근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강이 자는 동안 사이트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제 사이트가 A1번 사이트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다른 데크들이 펼쳐져 있고 논밭이에요. 반대편은 파수석 돈이거든요. 맨 아래쪽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강이는 일어나실 생각을 안 하시고요. 저 발이 너무 귀엽네요.
산책가야지. 산책가야지, 이쁘나. 강아지 산책 안 가? 산책 얼른 갔다 와야지. 응? 아이고. 자 거야? 그냥 저 저녁 먼저 먹고 강이 너무 잘 자가지고 굳이 깨워가지고 산책 안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일어난 거야? 그리고 어제 다이소 가서 캠핑카를 파란색으로 꾸미고 싶다 했잖아요. 파란 꽃들을 사왔습니다. 하나에 1,000원이더라고요. 이쁘죠? 하나는 여기 꽂아야겠어. 괜찮은걸? 이뻐. 어우, 따갑네. 부들부들할 줄 알았는데 따가워. 이쁘다. 그리고 다이소 인디언 행어 우드 상판도 있길래 어제 사왔는데 오늘은 밖에서 안 먹을 거라 다음에 쓸게요. 이거는 수국 같아요. 이거는 와사비 소금인데 봄필님이 해외여행 다녀오시면서 쿠키랑 카라멜이랑 와사비 소금을 사와가지고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집에 딱 갔는데 택배가 와있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숯불구이 해먹을 때 찍어 먹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생선구이를 해먹으려고 했는데 저번에 장어구이를 먹어가지고 생선구이는 다음에 해먹으려고 출발 전에 생선구이를 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 소금 먹어볼까?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좀 진짜 와사비 맛 나네. 이거 진짜 생선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소금이 맛있네. 원형 통도 하나 사왔어요. 수조통을 하나 사고 싶었었는데 마침 다이소에 이게 있더라고요. 2,000원. 완벽했다. 이야, 너무 예쁘다. 여기가 노을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날이 좀 흐려가지고 노을이 안 보이는 것 같아. 트렁크 커버 4,900원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대신 건들면 떨어질 것 같아요. 자석을 사가지고 붙이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4,900원의 행복. 하늘에 저 주황색 쪽 있잖아요. 저기 색감이 지금 진짜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제가 저번주에 너무 피곤해서 캠핑을 못 갔더니 업로드 안 한 지 2주가 넘어가가지고 오늘 캠핑 오기 전에 진짜 다다다다다다 하고 업로드 예약하고 왔습니다. 보통 올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잘 올라갔는지 끊기는 부분 없는지.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려고요. 아, 좀 누워서 보겠습니다. 정말 해가 훨씬 더 크고 예쁜데 안 담겨요. 카메라에 안 담겨. 너무 아쉬워. 아, 근데 진짜 너무 부드럽고 시원해서 일어나기가 귀찮아요. 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커버 이 이불만큼 부드러워. 이 이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커버에도 나노쿨링 파우더? 그게 첨가된 원사를 써가지고 시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참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강이 아직도 자요. 잘 잤어? 아이고, 드디어 일어났네.
아이고 우리 맘이 드디어 일어났네. 나 밥 먹으려고. 잠둥이 밥 먹을까? 밥 먹자. 이야, 우리 강아지 잘 먹네 요새 밥을. 멋쟁이네. 제가 오늘 그릇이랑 도마들을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들로 어떻게 써볼게요. 이거 너 못 먹어. 누나 거야. 이거 누나 건데? 안 되는 건데? 미안해. 얘를 좀 더 잘게 다졌어야 되는데 도마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인스타 보고 만들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스크럽블? 이 계란이 세모 모양으로 돼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요. 짠. 다 떨어져. 이럴 거면 그냥 볶음밥을 해먹을 걸 그랬어요. 아까우니까 먹어봐야겠다. 냄새가 미쳤습니다. 접시랑 도마가 없어서 햇반 용기에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아, 역시 맛있어. 이거는 주먹밥 같이 들면 우수수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먹을 거야. 담배도 보이시나요? 근데 진짜 김광희가 쫄려고 계속 자는 거지? 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놀아달라고 하려고 계속 자는 거지? 지승이 일어나셨어요? 응? 응? 이쁘씨, 이쁘씨 배가 고파요 지금? 넘나? 이쁘씨 드세요. 강희가 일어나긴 했는데 지금 너무 어두워져서 산책은 못할 것 같아요. 여기가 논밭이 많아가지고 논에서 갑자기 야생동물이 튀어나오면 큰일 나니까 산책은 못 가는 거예요. 아우 잘 먹네. 아우 멋쟁이네 강아지. 아 진짜 멋있네.
아, 너 아까 먹었지? 깜빡했네. 왜 안 먹은 척 하는 거야? 너 먹었잖아, 아까 밥 먹고.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안 먹었구나. 나 깜빡했네. 여러분, 날벌레들 진짜 많아요. 제 차가 밝으니까 다 여기로 모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난 무적이지. 이 강아지 뭐야? 이 얼굴 밥 다 묻힌 강아지는 뭐야? 어이, 아저씨. 아저씨, 한번 봐주세요. 이게 잠이 다 깊은 거야, 우리 강아지나. 근데 지금 산책 못 가는 거야, 어두워가지고. 귀여운 강아지, 우리 귀여운 사랑둥이. 와, 근데 여기 개구리 소린가? 풀벌레 소린가? 엄청납니다. 저는 다시 주무십니다. 지금까지 캠핑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 간식 먹을게요. 오늘은 치킨. 역시나 홈런볼입니다. 제가 깔맞춤 하려고 다이소에서 이 파란색 컵도 사왔어요. 2,000원. 엄마가 할리스에서 15,000원 주고 사왔다 했거든요. 텀블러인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귀엽게 생겼고, 이거는 여기에 물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퀄리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얼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약간 음식이나 과자, 음료수 이런 거를 한 눈만 팬다고 그러죠. 한 눈만 패요.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것도 한 눈만 팹니다.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봐요. 일어나셨어요, 지금? 약 드시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제 앉아서 밖에 구경하는 거 보세요. 엄청 귀여워. 자, 바람 쐬고 올게. 강이 안고 바람만 잠깐 쐬고 오겠습니다. 정말 아니 나 너무 무겁다. 가자 가자. 아이고 밖에 너무 어둡지? 그지? 방 이제 잠이 다 깼어요. 이제 신상 어떡하는 거야 이구나. 응? 저 잠이 다 깬 얼굴 보세요. 이야 맛있다. 이거 멋있네. 우리 집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다고? 와, 멋쟁이가 있었냐, 우리 집에? 또 왜 고기 한번 냄새 맡냐? 웃기네, 이거. 응? 어째 꼬리 왜 흔들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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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른발.
제가 전에 강의 후코이단을 먹였었는데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습기에 예민해가지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다 굳어서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좀 안 먹이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샀습니다. 지퍼백에 실리카겔 패치로 된 거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복에 먹여야 된다 해서 캡슐체로 이거 발라서 주면 바로 먹더라고요. 잘했어. 너무 멋져. 누나보다 약을 더 잘 먹어. 너무 멋져 우리 사랑둥이. 아침 밥은 캠핑장에서 안 먹고 여기서 차 타고 10분 정도만 가면 유명한 순대 국밥집이 있다 하더라고요. TV에도 여러 번 나왔다고 해서 오늘은 거기 가서 포장해가지고 또 그쪽 주차장이 바로 앞이 바다예요. 강이랑 식당 안은 못 들어가니까 포장해서 차 안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캠핑카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맛있네. 넌 옆에서 뭘 보는 거야? 멋있지? 너도 시원한 물 먹을 거야? 이야, 잘 먹었네. 그럼 짐을 얼른 치워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우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우지원 10분도 안 걸리지, 강아지야. 지난밤 편한 잠 주무셨나요? 네. 내비 소리는 잘 들리거든요. 근데 깜빡이 소리가 안 들려요. 고장난 걸까? 뭘 설정을 하나? 그치 강아지야? 깜빡이 소리가 안 들리지? 밖에 구경하는 거야? 양이 엄청 많아요. 그냥 당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순대가 엄청 부드러워요. 오징어 젓갈. 아래 고기 같은 게 있어요. 순대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는 다시 싸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먹을게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저희는 이만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